이어서 정답을 이제 먼저 볼게요. 아니 근데 너무 맛있었어. 너무 너무 맛있었는데. 대동 지미방. 추리가 맞았는지 궁금하다. 여기 어떻게 맞아. 찾았대? 그래. 야. 오 마이 갓. 비어있었네. 집이야? 야 이거 대박이다. 어머머. 대박. 이렇게 만든다니까. 100년? 웬일이야. 야 이거 너무한데? 근데 여기 향기가 약간 에어컨 있던 거네. 저 살렸구나. 아 오 마이 갓. 와 이렇게까지 만든지는 몰랐다.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인 줄 알았어. 깜짝 놀랐어 진짜. 야 대박이다. 아 대박이다. 야 화보기를 만들었네. 오 마이 갓 잠깐만. 아 어떤지. 그래 내가 이거. 아 이거. 돌솥밥 기계. 난 바꿔 넓게. 나는 여기 오늘 지어진 거는 요만큼도 의심을 안 했어요. 여기 참 잘 만들었어. 야 이거 잘했구나. 이거 티가 안 나. 몰랐어. 이거는 정말 the best. 지금까지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. 제일 잘했어. 그래 손때도 장난이 아니었어. 대박이다.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? 오 마이 갓. 이렇게까지 한다고? 야 대박이다 근데 이거.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식센스 대박이다 진짜. 야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. 와 대박이다 진짜. 와 오늘 진짜 베스트다. 못 찾아 못 찾아. 진짜 아니 너무 맛있던데. 이거. 너무 맛있던데. 너무 맛있었는데. 저 돼지갈비랑 저 조개탕은 어떻게? 안녕하세요. 예 함기호진이라고 하고요. 역사에 대해서 책을 좀 대박. 이거저거 썼습니다. 옛날 히스토리를 다 아시는 분. 저희가 세종대왕이라는 밥상으로 가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예?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편인가요? 그렇게까지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. 호계. 좀 만드셨을 것 같은데. 설렁탕. 없었을 것 같은데. 식단에 식탁에 분명히 고기는 꽤 있었을 것이다.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좀 불확실하지. 아, 없어? 와, 직접 갔다고? 굉장하다. 공부 많이 했다. 어, 좋아하는 음식. 고기 앵두. 앵두. 그래서 앵두도. 야, 우리 제작진 대단하다. 난신일기를 공부했어. 역사를 공부하네. 와. 제작진들 진짜 고생한다. 이렇게까지 굳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해도 맞추는 우리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야. 불쌍해. 아 근데 진짜 대박이네.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 요리를. 아니 이번에 음식 너무 잘했어. 잘 만들었어. 고춧가루는 없어. 그치? 네. 아 근데 고춧가루에서 나는 또 믿어. 나도 고기에서 믿었지.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던데. 맛있어요. 어, 너무 맛있었어. 이거 못 먹는 거야.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오려고 했는데. 그래 우리 사장님들. 그래 사장님들 누구예요? 안녕하세요. 쌍둥이 자매 백현수, 백현미입니다. 연기자예요. 저희 둘 다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1977년도에 연기자 데뷔를 했어요. 가역 때도 그러니까. 그 쌍둥이로 형제로 많이 나왔었어요. 영화라든지 드라마에. 사과 먹고 오렌지 먹고 오렌지 먹고 나 몰랐어. 나는 몰라. 일가양득 말하자면 일석이죠. 알아요? 이분들이구나. 아, 나 소름 돋았네. 어머머. 삭을 참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. 허준, 상독, 중옥, 이산, 또 진규, 배당금. 게... 배당금에서 제가 김이상무 했어요. 아, 선배님 죄송합니다. 어, 알아.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. 임금 옆에서 보필하는 상궁, 또 이제 임금 옆에서 마시는 거. 원래 고기 맛이 이러했구나. 김이상궁, 또 지미상궁 같이 했었고요. 와, 너무 예뻐서. 근데 자연스러웠어. 낯설지가 않았어. 야, 진짜 대박이다. 실속에 잘 있는 거를 저희가 올리고 있어요. 오나라. 오나라 씨가 똥수 아니에요? 이번에도 오나라 씨 똥똑 한 번만 해줘요. 선배님! 식스센스 여러분, 이곳은 가짜입니다. 와, 대박이다, 진짜.
인정. 와, 야, 근데 게스트 최초로 맞췄네. 와, 대단하다. 준호야, 재밌었어, 오늘? 어땠어? 전 너무 뿌듯해요. 아니, 아까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, 부럽다. 바로 들어가자마자, 이러고. 들어가자마자, 이러고. 들어가자마자. 들어가자마자, 이러고. 나 오늘 일부러 내가 틀린 거야. 진짜 농담이 아니라 미안해서 일부러 오늘 하루 틀린 거야. 소민아, 눈의 집으로 가라. 다음 주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